안녕. 좋았습니다. 제어를 제어. 카페를 찾아서 온 거 처음이야 나. 여기 카페 되게 예쁘거든? 예쁜 카페 근처에도 많지 않아? 언니들 이렇게까지 피인 거 진짜 아까 느꼈어. 이렇게 즉흥적이라고? 근데 지금 카페를 간다고 남양주까지? 그렇지. 생각 없이 또 이렇게 그냥 보고 있었어. 걔 남자들은 근데 맞팔 잘 안 하더라. 남자들끼리? 어. 친해도 안 하더라니까 잘? 어, 서로 아니야. 언니 MBTI 나 별로 이렇게 믿진 않는데 언니 MBTI 뭐야? 난 완전 믿지. 나 ISFP. 나랑 똑같아. ISFP? 어, 우리 둘이 똑같아. ISFP. SFP들은 어떤 사람이야? 난 일단 현실적이야. 이프를 별로 안 좋아해. 만약에라는 걸 싫어해. 만약에 완전 좋아하는데. 만약에 너 N이야? 어. 뭐 이 세상에 너 혼자만 남았어. 뭐 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싫어해? 어. 그럼 뜬구름 잡는 거. 한때 유행했던 거 그거 알지? 아무 의미가 만약에 없어. 자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 바퀴벌레 돼 있고 막 이런. 야 그거 나 그거 너무 답변. 싫어. 나 너 답변 너 했어? 어. 너 뭐라고 했어? 내가 오빠한테 했지. 어, 뭐라고 했어? 아, 네가 황선수한테 물어봤어? 어. 그랬더니 황선수가 뭐래? 잘 키워야지. 오. 귀여워. 잘 키워야지. 오. 정답을 내놨네. 모범 답안. 대신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미친 듯이 울어. 나도 울긴 많이 울어. 너 예쁘잖아. 응. 그러니까 울지. 어. 공감 능력이 좀 높고, 응. 감정이 좀 풍부하고, 피 계획 진짜 없어, 우리. 난 지금 좀 당황스럽잖아. 당황스러워, 이게? 원래 제이인 애들은 이래. 굉장히 당황스럽고 몹시 힘든. 아 진짜로? 나 지금 몇 시야 언니? 11시 50분에 지금 우리 남양주 가서 커피를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어? 우리 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결혼을 하면 우리 직업상 당연히 어느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더라도 막상 내가 이걸 지금 겪고 있으니까 힘들어. 그치. 그래서 처음엔 진짜 더 힘들었어.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그치. 그 오빠한테 이제 나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다고.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뭔가 너무 허무한 거야. 내가 그동안에 활동을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이 결혼이라는 걸로 다 덮이는 느낌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도 내가 이른 나이에 선택을 한 것도 맞고 그것도 내 선택이니까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챕터가 바뀐 것 뿐이지. 맞아. 나는 진짜 똑같거든. 언니들 봤을 때 나 진짜 똑같지 않아? 너무 똑같고 좀 많이 꺼내줘야겠다. 언니 놀러와 계속 그랬잖아. 근데 나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냥 얘가 그냥 언니 와봐 집에 한번 와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정말 심심해서 놀러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한번 가보니까 너 진짜 심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진짜 심심해. 뭔가 약간 너가 이 유튜브로 인해서 좀 더 약간 재밌는 것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좀 쉬라고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나 그게 근데 정말 어려워. 어렵지. 집에만 있고 심심하니까 언니들한테도 막 장난식으로 알바 얘기도 했었잖아. 아니, 그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알바 해 아마존. 야 진짜 그거 하는 거 대박 쳤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나 그 연습하는 거 알아? 양말 좋았습니다. 여기는 아마 발음이 중요하더라고. 지혈이 지혈. 그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그 언니들이니까 나를 자꾸 애기를 보고 귀엽게 야. 보는 거지. 아니야, 너는 약간 근본적인 귀여움이 있어. 아, 뭔 소리야, 이러고. 누군가 브이로그를 올렸을 때 궁금해서 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고 똑같은 걸 올려도 별로 안 보고 싶은 맞아. 안 땡기는 게 있거든. 맞아. 너는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다 떠나서 그냥 너가 뭘 올리면 내가 너 유튜브 계속 봤다 그랬잖아. 그냥 약간 한 번쯤은 보게 돼. 얘는 어떤 애인가. 맞아. 난 진짜 근데 유튜브 고민 너무 많은 게 뭔가 되게 궁금해. 너가 한 너의 일상. 야, 네가 뭔가 그 만들어진 걸 보여주려고 해서 더 고민인 거라니까. 근데 그래. 그게 옛날 트렌드였잖아. 완전. 옛날엔 그게 맞았다니까. 그게 맞았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 트렌드를 아예 모르겠고. 지금 트렌드대로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아까 너가 그러면은 내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을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편집도 배우고 막 하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업로드가 되는 영상이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의 뭔가 활동일 수도 있지 유튜브가. 아니야, 그걸 활동으로 치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그거는 그냥 근황인 거지. 뭘 처음으로 올려야 될까? 뭐 내가 뭘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부담이야. 나는 근데 약간 그런 게 나 머리에 좀 있는 것 같아. 결혼을 하고서 내가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가 있었다면 뭔가 착착착착착 기획이 있고 할 텐데 혼자 뭐 편집해서 올리고 뭐 하고 오히려 그것도 좋아. 그런 부담을 갖지 마. 이 옛날 사람아 진짜 난 요즘 아 그래 아 진짜 모르겠어. 내가 막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도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아 얘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구나 생각한다니까. 다 왔어? 다 왔지. 써떨다 보니까 또 금방 오네. 금방 오지. 오 사람 많다. 왜 사람 많아. 아 앞으로요? 오 야 여기 붙어? 낚시하고 싶다 갑자기. 뭐 먹고 싶은데? 콩콩 진짜. 어? 콩콩이야 이거. 이거. 그리고 뭐? 이거 말고? 이거 진정돼. 와 이거 죽인다. 대박이네. 뭔데? 둘과 함께 나와가지고 아니 막상 나오면 또 좋아한다니까? 그래. 나오기까지가 힘든 거야. 아까 언니 전화하면서 뭐 왜? 나가면 뭐 하게? 너 지금 귀찮지? 어 근데 산책하재 해서 어? 여기 문명 카페가 있나? 어 아, 계속 그런 건가? 계속 빠져나가다 국리를 세상에 멀리였어. 와 신혼여행 사진 이 사진 너무 예뻐. 와 이거 다리가 진짜 다리 미쳤지. 2미터인데? 근데 이거 보정 안 한 거다? 잘 찍었네. 진짜 잘 찍어주는 거야. 아 누가 찍어준 거야? 채팅에서 사진 찍는 인스타를 찍는 사진. 너 근데 저런 것도 안 하지? 얘가 아예 그런 감성이 없잖아. 난 무슨 감성이 있을까? 왜 지현이도 사진 많이 좋아졌어? 나 근데 그렇게 똥손이야? 나 똥이야? 아니,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맞아, 것도 신기해. 관심이 없지. 아, 근데 얘기했잖아 언니 옷장에 체크무늬 옷 남반만 입더니 지저리게. 야 여수출 올 때 맨날 검은색 추리닝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 줄 알아? 본인한테 직접 들었어. 검은색 무릎 나온 추리닝 뭔지 알아? 맨날 그것만 입고 왔다고. 맞아 아니야? 맞지. 나는 그 생각이야. 연습실 가는데 뭐하러 옷을 휘어져 어차피 땀 흘릴 건데. 그럼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해봤다? 선영 언니한테 언니 나도 알려줘. 그거는 성향 차이나 봐. 성향이 나서 언니 우리 얘네 집에 가서 오빠 들어가봤잖아. 모자가 분명히 많았거든? 나 지금 점보자. 너 대문자야. 우리 볼 때마다 지금 점보자야. 얘는 그런 애야 그냥. 와. 와 무조건. 카페를 찾아서 온 거 처음이야 나. 본인이 찾은 것처럼 이래야 돼? 진짜 싫대. 진짜 공교 풀려나왔는데 무슨 겁나게. 아니 이건 무슨 과일이야? 전주를 갔어? 자두 아니야? 자두 한번 먹어봐. 자두 아니야? 맛있어? 형? 자두인가 보다. 괜히 섣부르게 설레발 쳤다가 걔는 그냥 원목을 다 보고 들어가본 것도 누구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 네. 빼봐. 지금 하나 올려봐. 아까 에이, 내가 오면서 올렸어. 오면 근데 또 들어오진 않겠지? 당연히. 아니 또 들어오고 관심이다? 그거는 그거는 미친하는 줄 알겠다. 나 진짜 사랑해? 아, 나 먹어. 아, 진짜 좋아. 먹어, 좋아. 그 다이빙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그래, 너무 귀여워. 귀엽게 생겼어. 언니, 통상적으로 귀엽다 하면 귀여운데? 푸바오. 아니, 푸바오 사람이 아니잖아. 너도 네 얼굴이 귀엽다며. 완전 귀엽지? 아, 또 싸워? 또 싸워? 이 조명을 받아야겠다. 나나나나나나나. 너무 정기적으로 올릴 거다라고 할 필요도 없고 비정기적 콘텐츠로 하면 되는 거니까. 너가 뭐 맨날 똑같은 일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맨날 똑같이 찍을 순 없잖아. 그치, 정답이야. 맨날 똑같아서. 뭘 해야 될까 이걸 짜내는 순간부터 스트레스지. 재밌었어 그런 거. 네, 다음에 밥 먹자. 밥을 맨날 먹으니까. 그치 그. 와 세상에 한 폼이 계속이야. 아 유튜브 잘할 수 있겠지. 근데 나 편집하는 거 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응.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야 진짜 내가 솔로를 하나밖에 못했다는 게 조금 나 아쉽기는 해. 진짜 너무 아까워. 진짜 너무 아까워. 지금 내가 솔로 무대가 진짜 1분 1초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잖아. 활동지. 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1분 1초 이후에 네가 꾸준히 뭔가를 냈으면. 꾸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어. 그치. 그것도 그렇긴 한데. 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에이. 근데 지연아, 네가 한다고 우겼으면 꾸준히 할 수 있었어. 근데 팀이잖아, 팀. 맞아. 갑자기 조용해졌어. 난 없어.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야, 짝수로 얘기 살짝 넣어줘. 응원 한동. 안녕.